그렇게가 이렇게 도우려고 그러니까 중진국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세계 금융을 쓸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중진국들이. 후진국은 그걸 왜 못하느냐. 세계에서 신용이 없어서 그런 경제를 안 빌려줍니다. 근데 중진국이 그걸 쳐다보고 설계를 착 해가지고 중진국이 후진국을 돕기 위해서 이 개발 자금을 빌리러 가면요. 다 빌려줍니다. 후진국 그 지원 사업에 할수 있는 이 개발 자금이 있거든요. 근데 저거가 욕심내고 받으러 오니까 안 주는 거죠. 요런 거를 잘 해주면 우리 선진국들이 쳐다봅니다. 그게 신용을 쌓아가는 거거든요. 그게 대한민국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. 왜? 지식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 아니든가.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 사람들 키우는데 세계가 전부 다 희생을 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낼 때그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신용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. 요런 작업을 한다든지, 이런 걸 조금 작업을 해서 다음에 선진국 모일 때 우리가 가요. 막 박수 치거든요.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데 박수를 막 칩니다. 그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.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믿습니다. 이제 무슨 일을 모네요. 근데 조금 이야기했어요. 엄청난 분량의 이 교육이 필요해요. 이 지혜롭게 쳐다보면 세상에 못할 게 없어요, 지금.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일에 그렇게 했다.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있다. 세계의 존중받고도 남고 존경하는 국가도 나와요.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이 그런 경비를 쓰고 그렇게 다닌다고 지금 뭔가 헐뜯어요? 그러고 불평불만해요? 싹 들어가요, 녹아버리니. 왜? 그 국익이 국민들을 우대하는 걸로 바뀌거든요. 대통령 한 사람이 자기 일을 잘하면 국민이 굉장히 힘이 들어옵니다.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. 후진국을 돕는다고 돈안 벌리는 게돈 벌라고 안 하는데 돈은 저절로 만들어져. 우리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키운 사람들이에요. 그걸 못 쳐다보면 우리 할 일이 앞으로는 없어. 물건 팔아가지고 먹고 산다? 이거는 장사치라서. 그런 홍익인간 지도자 소리도 못 듣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. 내가 조금 풀어주지만 요런 것들. 그리고 또한칸 내려가 보자고. 장관들 있죠, 장관들. 장관들이 그 파트의 수장이죠. 수장인데 다른 나라 장관 없어요? 대통령 자리는 국제적인 대통령들 그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더 내가 눈을 크게 뜨는 그런 공부를 하러 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어떤 일도 벌려보고 이런 것들도 이루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장관들은 우리 수교국에 장관들이 많습니다. 그럼 내 분야 장관 그 어떤 나라에 하나만 있는 게저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어요. 그러면 선진국의 장관들 있죠. 장관들을 하면 이렇게 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받들듯이. 이렇게 하면 다 만나서 좋은 이야기도 좀 좋은 또 듣고. 이렇게 하고 우리 중진국의 이제 장관들 있잖아요. 우리는 중진국 쪽에서 제일 높으니까 한번 모이자 하면 잘 모여요. 맥을 짚어요. 이게 지구촌에서 그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가만놔두면 돼요. 이게 여기에 장관들을 우리 중간 장관들 나라들 요 장관들을 내 분야의 장관들을 만나는 거죠. 만나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? 그리고 인사를 나누는 거죠. 그렇게 나눠가지고 다 인사도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빛나게 한번 해봅시다. 다 좋아하죠? 대한민국 장관이면요, 70%의 나라의 장관들이 다 부러워합니다.
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장관이 해야 될. 아니요? 나라 안에 살림은 국장도 있고 장관 밑에 다 있어요. 맡기고. 70%는 바깥에서 능력을 만들어내야 돼요. 그게 장관이 할 일. 그럼 차관이 있죠, 차관. 차관도 그 나라들의 차관들이 많아요. 그럼 이 나라 차관 한 번, 저 나라 차관 한 번, 이렇게 모이면 이게 한 20차관이 모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게 맥이 있거든요, 맥이.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뭔가 우리 역할을 합시다. 아, 우리 대한민국이 노력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우리가 빛날 겁니다. 이런 걸 탁 해놔놓고, 그 다음에 후진국을 한번 부르는 거죠. 후진국 장관들. 좋다고 와요. 우리가 도울 일은 없는지. 이래갖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. 하면서 그런 데서 말을 많이 듣죠. 그러고 정리를 좀 해갖고 갖고 와. 갖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중진국 장관을 모을 수 있는 힘이 되는 이런 걸 다 봤으니까, 의견을 들었으니까 후진국에 필요한 것들이 당장 급한 게 뭐더라.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가지고 중진국의 장관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친다면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다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시너지는 어떻게 일어나면 쫙 설계를 해놓으면 중진국의 차관들이나 장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하면요. 이거 아주 보통 일이 아니죠.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.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를 키우는 나라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 일이에요. 그 일을 하면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쳐다보기를 하늘같이 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? 우리나라 차관도 그렇게 신용을 얻었고 장관도 그렇게 신용을 얻었고 대통령도 그런 신용을 얻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 나라에 가면 나라들에 가면 양탄자를 깔아줍니다. 이 시너지가 기업한테로 오고 기업에서 이런 많은 이게 활동력이 일어나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대한민국 국민한테 들어오거든요. 왜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야?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경비 쓴다고 뭐로 갈 것 같으냐? 세계가 우르르 보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거죠. 이런 거?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보자고. 조금씩 조금씩 기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요 안에 설계 다 풀어주죠. 그러면 또 하나 보자고. 대통령 부인이 있어요. 영부인이죠. 영부인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욕도 많이 먹어보고 하여튼 헐뜯어도 보고 그랬어요. 그런데 영부인이 돼버렸네. 이 사람이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해서 이 나라에 도움되고 빛나야 돼요. 또 헐뜯어갖고 저 내일 안 차야 돼. 빛나야 돼요. 빛나면 어떻게 되냐. 이때까지 어려운 삶을 살면서 있었던 일은 전부 다 신용으로 다 바뀌어요. 어려움을 안 겪고 큰 사람이 된 건 아니거든요. 그럼 일단은 어떻게든 큰 사람이 됐어. 그러면 취임식 할 때만 조용히 나가갖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싹 나가갖고 그렇게 하고 싹 들어와요. 들어와갖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잘 챙겨가지고 대통령 내조를 합니다.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것도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. 우리 정법까지만 알아. 그럼 이런 걸 잘 챙겨가지고, 아, 이거 들어볼만 한 거다. 아, 그렇게 내주로 한 1년 해요. 대통령이 방향성을 잡아갖고 활동을 잘하니까. 그럼 그 내조가 엄청나게 좋죠. 그럼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1년쯤 지나니까 어떤 바탕이 생기는데, 내조를 한 데서 바탕이 일어나요. 그러면 영부인이 할 일이 생기죠. 내조를 못했으면 내가 할 일이 안 생겨요. 영부인 자리를 잘 알아야 돼. 영부인이 뭐예요? 내명부입니다. 내명부의 수장. 이 대한민국의 내명부의 수장이에요.
그러면 대통령을 내 남편을 만들어주면 내조를 해서 대통령이 바른 길을 가게끔만 만들어주면 대통령이 할 일을 잘 해갖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지면 여기서 내가 할 일도 만들어져요.